결막염을 위한 자연 치유법 5가지. 결막염을 유발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메리골드는 박테리아의 발산을 막고 치료의 속도를 높인다. 결막염은 눈흰자의 가장 외부막에서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작은 혈관들이 공기 중의 미생물이나 화학제품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자극을 받게 된다. 결막염이 걸리면 눈이 빨개지고 타는 듯한 느낌, 간지러움,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심각한 질환은 아니라서 며칠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다. 다행히도 결막염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회복의 속도를 높일 자연 치유법들이 있다. 결막염을 위한 자연 치유법 5가지를 알아보자. 1. 회행시 차. 회행시 안에 소염 복합 성분과 항산화 물질은 자극을 완화하는 치유 능력을 갖고 있어 결막염의 증상인 안구 건조와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시키기에 좋다. 재료. 물 한 컵. 회향시 1 테이블스푼. 만드는 법. 물을 끓인 후 회향시를 넣는다. 몇 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 식힌다. 회향시를 걸러낸 후 사용한다. 사용 방법. 2차로 눈을 하루에 2에서 3회 씻는다. 2. 천수국차. 천수국은 향균 성분과 소염 성분이 포함된 식물이라 염증이 생긴 건조한 눈 치료에 좋다. 천수국차로 눈 마사지를 하면 박테리아를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해주어 결막염 치료에 좋다. 재료. 천수국꽃 1 테이블스푼. 물 한 컵. 만드는 법. 천수국꽃을 끓는 물에 넣고 20분간 우린다. 사용 방법. 화장솜을 차에 적셔 눈을 지그시 누른다. 하루에 2회 10분간 눈을 지압하자. 3. 생감자. 생감자 즙 안의 항산화 물질은 눈의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빨간 눈과 간지러운 증상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결막염 치료에 적격이다. 재료. 감자 한 개. 만드는 법. 감자의 껍질을 벗겨 충분한 물로 씻어 슬라이스로 썬다. 냉장고에 2에서 3시간 정도 보관하며 차갑게 식힌다. 사용 방법. 감자 슬라이스를 눈 위에 올리자. 온도가 미지근해지면 새로운 슬라이스로 교체한다. 하루에 1회 10에서 15분이 적당하다. 4. 녹차. 녹차의 항산화 물질은 우리의 눈을 화학물질, 자외선,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한다. 녹차를 이용해 눈 지압을 하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결막염이 유발하는 감염과 자극을 완화할 수 있다. 재료. 물 한 컵. 녹차 2 테이블스푼. 만드는 법. 물을 끓인 후 녹차를 추가한다.
충분히 우린 뒷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힌다. 사용 방법. 화장솜을 녹차에 적셔 눈꺼풀에 붙인다. 하루에 2에서 3번,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5. 사과 소스. 따뜻한 사과 소스는 결막염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눈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한다. 사과 소스를 이용해 빨간 눈과 타는 듯한 느낌을 호전시켜보자. 재료. 사과 1개, 물. 만드는 법. 사과를 잘게 썬 뒤 충분한 양이 물과 함께 끓인다. 사과 과육이 부드러워지면 물에서 건져내 포크로 으깨며 걸쭉한 사과 소스를 만든다. 적당히 따뜻한 온도가 될 때까지 15에서 20분 동안 식힌다. 사용 방법. 사과 소스를 깨끗한 천에 발라 눈을 감은 눈꺼풀 위에 붙인다. 하루에 2회 10분씩 드레싱을 하자.